계속 지체하는 사이에 네. 이미 B사이트 쪽으로 인원이 백업이 좀 왔는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잘 가려놨어요. 일단 딥크림 커브볼 안쪽 들어갔는데 일단 시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예 쿠키저 바로 앞에서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백사이트 보트방을 빨리 먹어주고 클리어를 해야지만 스페이스 설치를 안전하게 할텐데 네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크림 두 명 끊어냈습니다. 월샷으로 낙타가 솔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가 킬. 자 근데 뒤에서 이제 엇박을 치려고 소바 선수가 오고 있는데 아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건... 네 너무 늦었어요. 이게 스페이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입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게 사이트 흔히 말하는 백사이트라고 하죠. 이 위치에서는 보트 창고라고 하는데 와! 너무... 아! 아! 자 이러면 엔트리 피닉스가 쓴 게 그렇죠. 안 좋아졌죠? 네, 안 좋아졌습니다. 낙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체력 관리가 자, 골고루 되는데? 많이 깎아놓긴 했는데요. 들어가면서 수다 선수 약간 집중력 흐트러졌고 예. 이거는 레이지로 정말 데미지 많이 누적을 시켰는데 좀 아쉽게 아 낙타! 그러네요. 시선 끌어놓고 엔트리는 폭발 보시다. 예 밑에 자 이런 사이트로 중에 있습니다. 들어온 거 다 알기 때문에 어, 자 내려오면 네 어느 자 종료는 안 됐습니다. 딥크림 계속해서 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레드 킬 나왔고 아.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약속의 인하라서 그렇죠. 노려보는 스펫입니다. 이번에 소로가 일단 위치 우왕이 됐고요. 낙타가 두 명 킬!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 네. 기존의 자리에서 계속 바꿔주는 낙타 선수 때문에 다시 페인트단 두 번째에요. 예. 충전이 필요해. 막혔습니다. 자, 근데 페인트타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사운드가 어? 들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낙타도 전진해서 슬슬 압박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진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오퍼레이터나 총기를 빼는 게 맞습니다. 체력도 좀 골고루 빠져있는 모습이 없어서 네. 이거는 그냥 세이브 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서 교전해봤자 오퍼를 잡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번에 A사이트 쪽으로 돌리다가 오히려 예, 낙타에게 막히는 네, 낙타가 쉽진 않아요. 자, 이번에 커버볼 하고 들어갑니다. 쿠키 지금 위치는 파악이 됐고요. 와, 원에이 그래도 쿠키조 선수가 빠르게 와서 트레이드 킬을 노려주긴 했는데 네 2대 3 자, 그래도 일단 밀어냈기 들어갔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밀어냈기 때문에 일단 스페츠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리테이크를 해야 되고요. 2대 3이면 할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 스벨 입장에서는 지금 라운드를 지면은 정말 끝나겠죠. 예, 역습을 아껴봤자는 네, 갱핀 들어갑니다. 일단 문 파괴됐고요. 눈을 가려주지. 모나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빠지는 모나치 이게 맞죠? 그렇죠. 네. 3대 1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스펫이 미드 쪽에서 킬 한 번 낸 이후에 드디어 좀 득점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미드 컨트롤이 확실히 성공했고요. 오퍼레이터를 산 이유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네. 드디어 한 번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모나치는 그래도 임무 완수했어요.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를 열어볼까? 와, 타이밍이 체력표 깎아놨습니다. 강대진님, 네. 네, 수달이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자, 끊겼죠. 그리고 위쪽에 킬 이후에 스파이크까지 설치 들어갑니다. 서울. 네, 해븐 쪽에. 근데 지금 가스의 인원이 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숏으로 돌려줌으로써 압박감을 다른 곳으로 같이 줘야 됩니다. 예, 모나치가 돌아갑니다. 네. 일단 문쪽 파괴 들어가고 있고요. 부활까지 썼어요. 여기서 아, 스페이 확실히 궁극기 활용도를 안 아끼고 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 한각보다는 다각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조금 지켜내주지만 이미 많은 자리를 먹힌 상태고 네. 예. 3대 2 따라 붙네요. 네, 스페이 3대 2까지를 들키지 전진해서 안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보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쿠키! 바로 가야죠. 그렇죠. 알아요. 어? 얘네 총기 없는데 알죠. 가야죠. 자,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걸 알면은 B 사이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눈치 있게. 네. 일단 막아놓고 디디크림이 대기 중입니다. 네. 가는 척 해서 왔는데 지금 A 사이트도 전진이어서 어쨌든 아직 완벽하게 A를 돌렸다는 정보는 안 돌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B 로비나 메인 로비나 미드 작업을 할 거라는 걸 대충 스벳은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맨도 빼고 온 상태고 레이지도 안쪽까지 깊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이트 한 곳으로 찌르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뒤쪽으로 이제 알아볼까? 인원이 다 오네요. 스파이크 다운 떨어뜨려가지고 또 네? 드론 사운드까지 일단은 B로 좁히고 있거든요. 보트 쪽만 확인해주면 돼요, 이거는. 예, 올빼미 드론으로 일단 파악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커브볼! 넣고 근데 너무 느려요, 지금? 예,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쪽까지 쿠키 선수가 좀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없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5초, 시간 5초예요? 5초 설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설치! 대단하십니다! 낙타! 두 명 끊었고요. 이거는 전략왕 떴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브레인스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압박감을 안 주고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 입장에서 편합니다. 네, 자 일단 맥나드가 갱피 끊어냈습니다. 사냥꾼의 분노까지! 자 들어가면서 A사이트 쪽 일단 입군 뚫어냈습니다.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연막자는 구멍이 생겼거든요? 예, 자 올려놓고 장벽 위에서! 예, 장벽 위에서! 플레이! 좋아요. 자 트레드킬! 하지만 먼 쪽에서 옹욱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리고 가야죠. 여기서 끊어준다면은 자 시간 아직 여유 있어요. 예 아직 여유 있어요. 지금 3대3 오맨 세이지 체력이 돌았어요. 많이 났습니다. 오맨. 돌았거든요. 잠시만요. 아래쪽에 위치 파악이 됐죠. 오마르 시가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근데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어요. 네, 킬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빼야죠. 자 이러면은 공격팀도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하! 자 이거 오퍼레이터라 이런 건 너무 큰데요? 괜찮아요 이거는 잡아내야 됩니다. 예 기다리고 있어요! 와 이건 옹피가 센스 있는 백업! 자 이거 근데 와인빵 생각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수달? 네. 자 이건 방금 전에 스킬을 다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잡아냈어야 됐었거든요. 이거 봐요 확인 못했어요. 이거 드론을 밑으로 깐 이유가 사이퍼 함정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 네 제가 모르거든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근데 A사이트에서 두 명을 잡았기 때문에 와인방이 있다고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쵸 대부분 생각 안 할 게 있으면 저 와인방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아 이게 저지였더라면 자 근데 수달 선수 지금 기다리고 혼자... 있어요. 야 온다 온다 그 와중에 크림이 끊겼습니다. 위쪽에 왔지 많이 늦었죠? 뒤에서 수달! 와! 거리가 좀 멀어요! 여기까지! 4대4로 모든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스벳인데요. 타이밍 좋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거든요! 쿠키 선수가 센스있게 스킬 쓴 타이밍에 여기서 하나 더! 오? 추가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쿠키! 스페이까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쟤는 빌사이트 뚫렸죠? 벌써? 이게 피닉스의 좋은 점인데 정말 상대방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는 게 정말 좋은 캐릭이거든요. 좋은 요원이거든요. 네, B사이트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해냈습니다. 네, 낙타도 뚫어내진 못했고요.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팅. 극기 선수가 깔끔하게 두 명 리드 잡아내면서 스팅인데요. 네,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드를 나가서 잡아냈거든요. 야, 이거 잡힐 뻔했어요, 방금. 네, 위험했어요. 그래서 B사이트 쪽에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는 스매시였고요.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옹피 예측이 자,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총기만 빼도 2등이거든요 스팅. 그렇죠. 어떻게든 한 명만 잡을 위치로 가면 됩니다. 라운드는 주더라도 크레드를 많이 뺄 수 있어요. 대부분 코너에서 하이밍 할 거예요. 네. 네. 혹시 보트 쪽 확인 됩니다. 오자마자 크림 취소되기 직전에 아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디디 크림 한 명에게 다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라운드 모르겠습니다. 이번 하나도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저량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버키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일단 쿠키 선수가 선발로 먼저 진입은 했습니다. 이거 역습 딱 한번 봐야 돼요. 이미 들어왔네요. 썼네요 이미 먼저. 자 이러면 뒤잡힐 수 있습니다. 일단 스파이크! 예! 구입을 알거든요! 충전이 자 모나치가 두 명 잡아냈어요. 이거 궁극기 있어서 자 이거 그냥 안전하게 예 자 추가킬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월샷까지! 센스있게 계속 견제사격 넣어주고 야. 위치 확인까지 고 다시 한번 킹야광 벌써 두 번째 띄우는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 B사이트는 사이퍼의 신경 자극인가요? 네? 신경... 네, 절삭이요. 네. 자르고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전략왕을 띄워내면서 5대5로 라운드 스코어가 맞춰져 있습니다. 위치 파악됐는데요! 낙타!
낙타가! 이거는 여유 있었어요, 낙타가. 옹피를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스틴팅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미드 약하다. 미드에 힘 줘야 된다 하고 줬거든요? 네, 자, 낙타도 서로 일단 킬변이 됐어요. 자, 하지만 세이지의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빅지 선수가 잡아냈고. 그렇죠, 바로 살려내거든요. 역시 궁극기 바로 살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림이 잘렸거든요. 하지만 살아난 낙타가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드킬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드 싸우면서 뭐. 이렇게 트레이드킬이 계속 나온다면은 결국 조응호 공격팀이거든요. 여기서 뚫어낼 수 있나요? 자, 맥도날드가. 네. 아, 맥도날드. 자, 이렇게 균열이 깔끔하게. 생길 수밖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많습니다, 공격팀. 이거 로비 오는 것만, 그쵸, 낙타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로비 오는 것만 견제해 줘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죠, 낙타. 일단. 일단은 2대3 상황이긴 한데요.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로비부터 견제를 해주고 일단. 아, 됐습니다만 빅스가 하나 더 끊어냈어요. 다시 한번 장막. 예. 자, 2대1. 상황이 많이 어려운 스팅입니다. 아, 이거 나오는 거 똑같이 봤는데. 따라와요, 따라와요. 잡았나요? 잡았거든요? 잡혔어요. 자, 이름 아직 방향 몰라요. 살짝 어긋났고요. 자, 이런 백세트 확인했고요. 예, 피스톨로 가나요? 근데 백세트에서 나왔어요, 또 보트방에서. 자, 여기서 역시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할 거거든요. 네. 이거. 아, 버티면 돼요, 버티면. 버티면 돼요, 버티면. 자, 그리고 여기서 와, 기름만 낙타! 잡았어요, 이거. 잡았거든요. 야, 이걸. 네, 시간이. 예. 아, 갈게. 안 돼. 죽음을 택하네요. 네. 자, 근데 방금 전에 낙타 선수가 이거 5연킬 아니에요? 네, 미드를 봤어요? 흔들고 A사이트를 들어갈 생각인데 낙타 체력 많이 없습니다. 사냥꾼의 분노 견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걸로 낚시를 우측 체크를 했고요. 예. 군화구수 이름 한타임 늦췄죠? 자, 근데 이게 사냥꾼의 분노로 체크를 하면서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체크만 하고 들어가진 않아서 백업이 다 온 상황이거든요? 아, 한틱차. 오. 와우, 시디크림. 예, 계속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궁극기로 머리 추워야 돼요! 들어가요! 오우! 자, 빅지 잘렸고요! 낙타까지 일단 교환이 됐습니다. 3대3이에요. 자, 마지막 라운드 때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격팀. 그렇죠. 시간 10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기 중인 인원. 하지만 굉장히 좁았고 스파이크 선수대로 갑니다. 이거 잡혔으면 또다시 시간초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자, 수달 해내나요? 자, 1대3에서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풀 체력이거든요? 어? 네. 근데 세이지와 피닉스는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예,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달! 자, 브리핑 나왔지만 세이지는 힐 스킬이 있기 때문에 네. 힐을 쓰기 전에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래쪽에도 한 명이 있어요. 일단 내려갔습니다. 네? 소리 들렸어요. 어? 세이지 먼저? 자? 아, 이거! 양쪽 다 피겠는데요! 양쪽 다! 센스 있어요. 양쪽 다 체력이 없다 보니까 네. 각을 벌려놓고 사운드만 내. 걸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걸려면 피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쏠 실수? 이거 그냥 막았어야 되거든요. 예, 네, 캠핑까지 뚫어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렸는데요. 피스톤 네. 안 돼서 사실 로테이션 돌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정도까지 왔으면. 네, 그래서 A 쪽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름 스팅. 트레드 킬까지 나왔습니다. 갱핀.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미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자, 맥도날드 혼자서 잡기는 좀 부담스러운 숫자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피스톨 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머리 원탭을 어떻게 하면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원탭 4명 통통통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가능한가요? 보시 아니에요. 예. 네. 힘들긴 할 겁니다. 네,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아, 빼나요. 아. 저번에 보니까 저 다트를 꽂고 그냥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희 팀은. 혼자 남으니까 세이브할 거라고. 아니, 전략이라고 유인해서 총 뺐을 거라고. 여기서 그래도 킬은 만들어냈습니다, 맥도날드. 자, 이러면 사이퍼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더 퇴수해야 됩니다. 네, 200원에 좀 대기 중. 그리고 바로 들어가죠. 파기 이후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일부러 빠졌거든요. 일부러. 네, 일부러. 야, 기다리고 있어요, 낙타. 장막을 가려놓고 창 부셔놓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본인 남아있고. 네, 한 명 더. 끊어내는 성공을 했으면 낙타가 바로 솔까지. 너무 잘하는데요, 낙타 진짜. 신박합니다. 낙타 럴킹 진짜 엄청납니다. 예. 야, 호드 막기까지 미쳤어요, 낙타. 4명 끊었죠.
그러니까 뭐 게임 솔로랭 얻고 있었고 네 A 사이트를 흔들고 B로 가겠다는 생각인데 거의 뭐 에어프레셔인데요 저거. 아, 하지만 맥도날드를 카메라 위치가 이거 거의 그 고깃집에서 공기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 위치 아닌가요? 바로 위에. 예, 바로 위에. 예. 예. 냄새 바로 안 빠져나가게. 시간에 여유가 예. 없습니다. 역시 사이퍼가. 자, 근데 이게 스팅 입장에서는 미드 컨트롤을 같이 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미드가 상대팀 수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스팅이었고요. 네. 다음 라운드 때는 미드 컨트롤을 같이 하면서 A사이트, B사이트를 돌릴 때 자, 근데 전 라운드 때 피닉스한테 잘린 게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요. 자, 위치 팍 됐습니다. 던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쿠키가 이번에도 모나치 끊어지고 근데 쿠키조가 하니까 낙타도 따라간다. 네. 저 위치 알고 있어요. 월샷 노려보고 있습니다. 체력 꽤 들어갔어. 낙타! 야 진짜 이 정도면은 네. 잘하네요 진짜. 심리전의 뭐 달인 그냥 아우 대박인데요 이거는. 센스가 오늘 진짜 예 날이 서 있는데요. 감각이 센스 좋은데 로봇 위치는 좀 약간 아쉬운 저건 또 예. 연습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깝거든요. 연습의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낙타의 모습이고요. 자 그럼 미드를 뚫었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압박을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맞아요. 이러고 가야죠. 그렇죠. B사이트 뚫어냅니다. 네. 희망상이 조금 빠르긴 했었는데 데미장식 자 데미장식을 쓰면은 숨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리 대기 중 그리고 갱핑까지 낙타가 자 이거는 뭐 쐈지만...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 네. 정도로 보이면 될 것 같고 보트방 확인해서 바로 설치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여기 백사이트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베이스라인 쪽 낙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기가 많이 애매해 보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그냥 세이브를 하자는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옹피 선수가 오퍼도 있는 상태여서 괜히 건드렸다가 총기 잃는 것보다는 다음 턴 확인하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퍼는 더 퇴수해야죠. 그렇죠. 네. 거의 항상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이퍼 더 퇴수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게임 끝나고 나서. 야, 중요해요, 저거 진짜로. 네. 예, 국룰이에요, 국룰. 예. 덫을 회수를 안 했다? 사이퍼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냥 팀이 너 사이퍼 해 남았으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더 퇴수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뭐 결국 그냥 세이브하는 네.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무난하게 B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맵에서 그렇죠. 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드를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스팅. 네 시간은 이제 20초가량 남아있는 상태고 B사이트 쪽 자 이러면 A를 흔들었기 때문에 시트로 나갔다가 바로 오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킬 나왔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는 여기서 낙타가 베이스라인 쪽에 오는 인원들 추가로 킬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러면 4대2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면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숨어야 되거든요. 세이브를 네. 해야 됩니다. 이거 트라이 하나요? 아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예 그냥 네 빼나요? 미드 쪽 수달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개 하나 끊어냈고요. 수달이 영리하게 기다리긴 했는데 키조 선수가 순간적인 에임 서칭 능력 진짜 좋네요. 순간순간 킬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또 사이퍼래. 네. 피닉스를 하는 선수가 이런 피지컬이 없으면 피닉스 못하거든요. 좀 또 저런 피지컬이 네. 있어야지 이제 또 피닉스의 그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자 확실히 9대8로 앞섭니다 스팅. 이제 저희가 클랜 배틀 계속 준비할 때마다 회차가 어두워질수록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게 됐고요. 와우. 기다리고 있었던 맥도날드가 낙타를 끊었습니다. 이게 살짝 너무 애미 앞에서 못 따라가나 했는데 이걸 또 반응을 하네요 맥도날드. 그러니까요. 옹피까지 두 명 잡아냈어요 스벳. 지금 약간 선 넘은 게 오퍼가 두 개거든요. 그렇죠. 스벳 팀 네. 입장에서 오퍼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공격 팀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네. 쟤는 좀 약간 선 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오퍼 두 개면은 그냥 미드 장막 치고 작업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먼저. 자 근데 오퍼레이터가 많으면 이게 맞거든요. B사이트에도 연막을 친 다음에 과감하게 미는 판단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오퍼는 버킷 네. 동일하게 한 발 이후에 볼트 액션 장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리드샷 자체가 안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네 자 세 명의 인원이 남아있는 스틱인데요. 그대로 들어갑니다만 아 뜨거워. 예. 아 차가워. 아니 어려워. 아 차가워. 아 뜨거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내려갑니다. 자, 진입을 하긴 했는데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체력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인어도 두 명밖에 없습니다. 네. 합쳐져.
야, 그 문학... 와중에 또 옹피가 예. 센스 있는 스킬로 이건 설치하러 넘어온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설치를 하고 1대5 클러치 가나요? 스파이크 설치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자, 네 명 요거 있거든요. 야, 위쪽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는 사람 먼저 하나 끊었고요. 두 명까지 남겼습니다. 진짜 만약에 원탭으로 다 잡았으면은 네. 인생 경기 진짜 다시는 안 나올 진짜 대박 경기였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이 정도면 이제 그 정도 플레이는 나중에 이제 따로 녹화해서 네.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틀어줘야죠. 생전 고인이 그 정도로. 하드 캐리어. 자, 이 쿠키조가 계속 또 중앙 나오네. 또, 자, 근데 어, 들어 가나요? 이거 알아요. 사운드 들었어요. 네, 위치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샷. 네. 자, 바로 끊어내죠. 정찰용 화살 때문에 위치 걸리면서 그렇죠. 2킬째. 빕잭까지 끊었어요. 쏘리 여기서 미드 낚시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위험했어요 낙타 때문에. 이거 한 번도 안 당해본 위치여서 당황했죠 솔. 그 살아갔습니다. 스팅이 계속해서 추가 킬을 만들어내면서 두 명 남아있는 스벳이고요. 와인방 확인을 안 하긴 할 건데 네 기다리고 있었죠. 공격 화살이다. 2대에 살아서 역시 확보. 많이 어렵긴 합니다. 이건 그냥 빠져야 돼요 사실. 그렇죠. 네. 자 우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살리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하나요? 어 2대 3이긴 합니다. 자 솔의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망칠 네. 곳은 없다. 자 들어가는 분노. 들어가는 타이밍 맞춰서. 오 하나 더. 아 잡았으면은. 예, 솔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 갱신에게 막혔습니다. 자, 이러면 세이브해야 됩니다. 오퍼레이터 네. 들고 빼야죠. 어, 어. 네. 전략적인 거. 상대 회수 못하게. 그렇죠. 확보 중. 200으로 뺏었습니다. 아싸, 200원 이득. 적을 네. 발견했다. 자, 적으로 빼면서 오퍼는 지켜 냈습니다. 자, 이거 아까 한번 당할 뻔했던 거.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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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보여주나요? 뒤로만 가봐라. 뒤만. 어, 아, 아. 와. 여기서 끊겼습니다. 모나치가 먼저 끼고요. 아! 감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다! 카메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카메라 보고 있던 거 같거든요. 네. 모션 자체가 감상을 했어요 감상을. 자 여기서 쿠키쇼 다시 한 번. 자 스페시 두 명 끊어내고 일단 예 수적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자, 하지만 오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드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든 해낼 수 있거든요? 나무 쪽은 빕지가 잘 지키고 있긴 했거든요. 네. 여기를 초반에 아하! 이러면 오퍼 다운. 4대 3. 이러고 사실 정석은 B거든요. 이러고 아하. B를 돌리는 게 정석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상 낙타 선수는 닌자입니다, 지금.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제일 많이 흔히 뚫는 게 미드 투 B 그리고 뒷각 이런 식으로 막아 주는 거. 자, 기대고 있었습니다만 킬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낙타 체력 단 18로 과감한 교전. 그 솔은 안쪽에 묶여있어서 이거 부하의 각도 못 보죠. 네 3대3으로 인원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명을 잡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거든요. 자 이거 피핑이라, 시간이 피핑이라. 없습니다. 네 나오면 예, 위치 파악됐어요. 바로 근처에서 와우 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가 됐고요. 와 크림이 마무리 지었네요. 데미 장치까지 써주면서 네. 과감한 투자. 그리고 낙타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죠. 3대 1의 상황입니다. 10대 9로 스팅이 앞서고 있는 상태. 아, 이러면 원샷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라이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곳을 화끈하게 가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나요? 와 이번에는 시간 끌어주고 있습니다. 야 침착했어요. 뚫리는 타이밍에 누나 깔끔하게 그리고 오맨이 믿고 들어간다. 네. 자, 손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쪽에서 잠시만요. 이제 백업 인원이 오고 있어요. 보트방 뭐 들어간 거 확인 안 됐거든요, 이거? 예. 자, 이럼 오민이 해줘야 됩니다. 예, 베이스라인 쪽 갱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스펙 설치 끝났고요. 네. 그래도 수달. 뚫어내진 못했습니다. 빕지에 쿠키까지 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공을 했고요. 네. 야! 와! 디디크림! 야! 낙타만 있는 게 아니다. 와인방 이거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번 확인. 네, 자 12대 9.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좋아요. 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피해망상. 피해망상. 예. 야 낙타가 진짜. 자 낙타. 와! 잡아냈습니다. 갱피까지 추가 킬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헤븐 쪽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솔.
나왔습니다. 바로 야, 끊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나타가 2킬 이상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역시 빠지고요. 위치 알죠? 이건 뻔해요, 위치. 그렇죠. 자, 궁극기를 한번 살아나왔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결국에 스팅이 올라가